안녕하세요. 3D펜 초보 딴디입니다. 팽아. 팽아. 오늘은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이 만드신 펭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늦은 거 알고 있지만 펭수코인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리병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알루미늄 호일로 싸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치북을 가져와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한번더 덮어주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저는 뉴펜톡 3D펜과 흰색 필라멘트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를 가져와 뼈대를 만들어주는데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의 두께만큼 자를 옮겨가면서 뼈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유리병을 한 바퀴 돌아가며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만든 뼈대의 위아래 끝부분을 3D펜으로 서로 이어가며 잘 고정되어 있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이 흰색 필라멘트가 아주 많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분히, 아주 많이, 끝도 없이 엄청나게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마저 끝부분들을 서로 연결해줍니다. 이제 가로뼈대를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해야 쉽게 만들 수 있을지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며칠 전에 케이크를 샀을 때 포장되어 있던 포장끈인 것 같은데 두께가 적당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두꺼운 포장끈이 있으면 줄자처럼 되고 뼈대를 만들어주면 편하다는 것을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튼튼하게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가로뼈대의 간격이 조금 넓은 것 같아 포장끈의 딱 절반 사이즈 정도 되는 자를 가져와 뼈대를 한번더 만들어주겠습니다.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가장 재미는 없지만 꼼꼼하고 튼튼하게 해야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가로뼈대를 한번더 세워주고 나니 세로뼈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눈대중과 손의 감각으로 세로뼈대를 한번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로뼈대를 다 세우고 나니까 가로뼈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가로뼈대를 한번더 만들어줬습니다. 이 상태로 면에 필라멘트를 채우게 되면 틀로 사용한 종이에 필라멘트가 달라붙어서 떼어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니퍼를 가져와 한쪽 뼈대를 잘라서 지금까지 만든 뼈대를 틀에서 미리 떼어내 주겠습니다. 틀에서 떼기 위해 잘라낸 뼈대를 3D펜으로 다시 이어 붙여주겠습니다. 틀에서 떼어내다가 실수로 같이 떨어져 나간 뼈대는 3D펜으로 다시 연결해주면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면을 채우다가 뼈대가 변형되는 것을 막고 뜨거운 필라멘트에서 손을 보호하기 위해 아까 틀로 사용한 종이를 대고 면을 채워줬습니다. 면을 채울 때는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빈틈이 살짝 보일 정도로 꼼꼼히 채워줍니다. 한 줄을 다 채웠으면 한 칸을 떼고 다음 줄을 채워줍니다. 한 줄을 채우고 바로 이어서 다음 줄을 채우게 되면 3D펜에서 방금 나온 뜨끈한 국밥, 아니, 필라멘트가 힘들게 모양을 잡아놓은 뼈대를 녹여서 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면을 채울 때 조금씩 간격을 두고 채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펭수가 좀 커서 필라멘트를 다쓸것 같습니다. 필라멘트도 자꾸 꼬이고, 손도 뜨겁고,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면을 채우다 보면 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쉼 없이 2시간 정도 면을 채워주면 몸통이 될 부분은 다 채워지게 됩니다. 집 근처 문고에서 사온 투명 원형 방구입니다. 방구 아니고 반구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10개나 세트로 팔아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왔습니다. 아, 돈 아까워. 이제 머리통이 될 뼈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바닥면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사용한 포장끈을 줄자처럼 사용해 뼈대를 세워 줍니다. 뼈대는 일자, 아니 십자, 아니, 별 모양? 아, 아니, 이건 뭐지? 가로뼈대도 꼼꼼히 만들어 세워줍니다.
뼈대를 세우는 작업은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도 힘든 작업입니다. 뼈대를 다 세워줬으면 간단하게 변을 채워줍니다. 다 만들어진 머리통 뼈대를 몸통 뼈대에 임시로 고정을 해주고, 머리통 뼈대가 몸통에 비해 아직 조금 작아서 몸통에 맞게 뼈대를 한 번 더 세워주겠습니다. 뼈대를 다 세우고 나서 틀로 사용한 투명 방구를 떼어냅니다. 지금부터는 2차로 세운 뼈대 위에 면을 채워주겠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에 크게 만들면 될 것을 왜 한 번 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멍청하게.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했던가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금 손발이 막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생고생 해가지고 머리와 몸통의 면을 다 채워줬는데 머리와 몸통의 경계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필라멘트를 한 번 더 덧방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글동글 잘 굴러가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펭수 헤드폰이 들어가고 눈이 들어가면 되겠다는 손짓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저도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걸 사진으로 찍어서 포토샵에서 펭수 얼굴과 팔을, 아니 날개를 합성해서 가져왔습니다. 날개와 얼굴을 종이에서 오려주겠습니다. 완성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귀엽죠? 지금부터 오려낸 날개와 얼굴의 위치를 우드버닝 툴로 구멍을 내서 떼어내주겠습니다. 그냥 이 위에 필라멘트를 두껍게 쌓아 올려서 만들어도 되지만 무드등이 될 거라 필라멘트가 너무 두껍게 쌓이면 빛이 어두워질 것 같아 날개와 얼굴과 그리고 헤드폰의 자리에 구멍을 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눈알이 될 부분도 얼굴에서 파내줍니다. 부리가 들어갈 부분도 파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얼굴과 팔을 한번 몸통에 대보고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며 팽아 포즈를 한번 취해봅니다. 이렇게 파낸 눈 위치에 뼈대를 세워주고 손으로 만져가며 모양을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아, 조명도 안 켜고 작업을 했네. 멍청하게. 뼈대를 다 세웠으면 면을 채워 펭수의 동그란 눈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부리가 될 뼈대를 도안을 따라 만들어주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얼굴의 모양에 맞게 식기 전에 구부려줍니다. 지금부터는 아래 부리의 뼈대를 세워주겠습니다. 뼈대를 다 세워줬으면 바로 면을 채워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위쪽 부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뼈대에 작은 뼈대를 세워주고 손으로 대충 잡아가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뼈대를 다 세웠으면 면을 채워주겠습니다. 면을 채워서 완성한 부리를 펭수 얼굴의 자리를 잡아주고 틈이 벌어진 곳을 3D펜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쪽 부리도 위쪽 부리와 마찬가지로 얼굴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벌어진 입 안쪽은 무드등이 완성됐을 때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얼굴 안쪽에서 필라멘트로 채워주겠습니다. 얼굴에 잘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제 펭수의 날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몸에서 떼어낸 팔이 납작해서 이대로 연결하면 정말 좀 별로일 것 같아서 날개에 뼈대를 세워주겠습니다. 작은 부분에 뼈대를 세울 땐 도구를 이용해 굳어버리기 전에 살짝 들어올려 모양을 잡아주면 손도 뜨겁지 않고 쉽게 모양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뼈대를 다 세웠으면 이제 몸통과 같은 방식으로 면을 채워주면 자연스럽게 날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 날개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사진에 대고 틀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틀에 가로, 세로 뼈대를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뼈대의 공간이 넓으면 면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히 채워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자리 쪽부터 면을 채워주겠습니다. 가장자리부터 면을 채워주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다보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팽하를 나타낼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손가락의 면도 필라멘트로 채워줍니다. 안쪽도 조금 면을 채워준 뒤 몸통에 어울리는지 한번 보고, 아, 잘 모르겠네. 지금부터는 헤드폰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정확한 사이즈의 헤드폰을 만들기 위해 콤파스를 가져와 3cm의 작은 원과 4cm의 큰 원을 그려줍니다. 작은 원과 큰 원을 각각 두 개씩 두 세트로 만들어줍니다. 큰 원과 작은 원을 살짝 띄어서 연결을 해주고 뼈대를 만들어 면을 채워줍니다. 이제 이 연결된 모양 윗면에 방구 형태로 뼈대를 만들어주고 면을 채워 한쪽 헤드폰을 완성해주겠습니다. 자이언트 팽 로고를 대충 그려 넣으면 자이언트 팽 정품 팽수 헤드폰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대쪽 헤드폰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헤드폰이 잘 맞나 한번 봐주고, 이제 몸통에서 떼어낸 얼굴을 다시 원래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왼쪽 날개를 몸통에서 살짝 띄어서 붙이기 위해 날개 안쪽 손바닥 부분에 살을 조금 추가해 주겠습니다. 몸통에 구멍 나 있는 손바닥 부분도 공간이 있으면 빛이 새어나올 수 있어 뼈대를 세우고 면을 채워 미리 살짝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 날개 축지 부분부터 팽수의 몸통과 날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헤드폰을 머리 쪽에 자리를 잡아준 뒤 지금까지 뼈대를 세울 때 썼던 포장끈을 가져와 헤드폰 위치를 표시해 주겠습니다. 헤드폰은 살짝 다시 떼어내어주고 팽수의 머리를 잘라 떼어내는 수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잔인할 수도 있으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시지 말고 눈을 감고 소리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뻥입니다. 아직 수술 중입니다. 지금 떼어낸 이 팽수 머리 윗부분은 헤드폰의 윗부분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폰이 위치할 부분인 귀 부분도 우드등으로 사용시 빛이 잘 보이게 동그랗게 떼어내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팽하를 하고 있는 팽수의 오른 날개 부분이 위치할 부분을 우드버닝 툴을 이용해 날개 모양으로 떼어내주겠습니다. 눈 아래 눈동자가 없어서 좀 징그러운 것 같아 눈동자를 우선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눈동자가 하트 모양으로 보이지 않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빨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손바닥 부분에 살을 조금 추가해서 날개를 몸통에서 살짝 띄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우드등으로 사용시 적당히 빛이 새어나올 정도로 대충 틈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팽수의 트레이드마크인 헤드폰을 귀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근데 팽수는 무슨 음악을 듣고 있길래 맨날 헤드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에는 팽수 머리통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을 갖고 와서 지금부터 헤드폰 윗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살짝 띄어 자리를 잡아준 뒤 뼈대를 세워줍니다.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모양을 만들어가며 필라멘트를 쌓아서 면을 채워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10시간 정도 작업을 하다 보니 한손으로 면을 채우고 있는 건방진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3D 펜을 할 때는 항상 두 손으로 최대한 공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양쪽 볼에 귀여운 볼 터치까지 해주고 나면 팽수 무드등 하루방 버전 완성입니다. 만들고 보니 제주도에서 많이 본 하루방 같이 생겨서 급하게 하루방 버전으로 하기로 저 혼자 결정했습니다.
이 무도등은 친구가 예전에 선물을 해준 건데 원래는 공 모양의 유리로 둘러싸져 있었고 손잡이가 있는 LED 조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사는 막무가내 떼쟁이가 코드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서 떨어지면서 유리공이 깨져서 이렇게 유튜브 각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니 펭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떼쟁이가 다치진 않고 유리만 깨져서 이제 잘 깨지지 않는 필라멘트 펭수 무도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D 펜 초보 딴디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